뭐 하실만 하죠, 그죠? 회계 원리 그 말로 듣던가 하고 실제 한번 해보니까 또 할만할 겁니다. 그래 어렵지 않죠, 그죠? 뭐 회계 원리 하면 어렵다 이렇게 막 시중에 말들 많이 하시지만은 막상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한번 시작하시는 분은 또 할만할 겁니다. 아셨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보세요. 상품입니다.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죠? 저는 강의를 좀 오래 했습니다. 이 주택관리사 쪽에는 강의를 오래 했었고, 제가 주택관리사 2회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2회부터 강의 했었고, 그 전에는 뭐 감정평가사반, 세무사반 이런 데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회계학 쪽에서는 강의를 오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2회부터 강의했으니까, 주택관리사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 그 보통 기출 문제라든지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거 대충 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죠? 저 이제 상품입니다.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이라 이건 유형자산. 기타 하면 이제 무형자산, 뭐 투자 부동산 이런 건데 이건 재고자산이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품. 기업에서는 제가 우리 말하자면은 그죠? 이 말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모든 기업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죠. 그 유형을 세 가지로 하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하나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 하나는 서비스 용역을 정하는 회사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여 우리가 핵심이 바로 뭐죠? 상품 판매 회사에 대한 회계가 재무 회계라 그랬습니다. 그럼 상품을 만드는 거는 원가 회계. 용역은 재무 회계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상품 판매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품입니다. 상품. 그럼 기업에서는 상품을 사와서 팔죠. 그죠? 사와서 팔다 보면은 결국은 뭘 알아보는 게 핵심일까요? 그렇죠. 얼마 남았는지, 이익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지. 그죠? 이익. 그렇잖아, 그죠? 알아보는, 이익 알아보는구나. 팔고 이익 얼마인지. 또 하나 뭘까요? 사와서 팔다 보면은 연말에 재고 남잖아. 재고. 기말 재고 파악해 보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기말 재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파악해 보는구나. 요거 두 가지. 이게 핵심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많이 나오죠. 그죠? 건물하고. 아시죠? 그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품에서는 결국 이익과 재고 알아본다. 그죠? 아셨죠? 자, 여보세요. 그러면은 1월 1일 날 12월 말일입니다. 1년 동안에 물건 사왔다. 그죠? 100원어치 사왔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1년 동안에 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이 얼마 생겼습니까? 50원이죠. 맞죠? 그죠? 100원어치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으면 이익 50원 생겼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자, 밑에 한번 보세요. 기말에 재고가 20원 있더라. 그럼 이익 얼마일까요? 자, 100원씩 사왔습니다. 이거 다 팔은 게 아니고, 요 중에 20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결국 얼마 팔렸다? 80원씩 팔렸잖아. 80원이 얼마에? 150원에 팔렸죠. 그죠? 이익 얼마? 그렇죠. 70원이지. 믿습니까? 예. 100원에 사왔는데, 기말에 재고가 20원 있으니까, 80원이 판매됐잖아. 그죠? 얼마야? 150원에. 이익은 70원이잖아. 아셨죠? 그럼 만약에
지난해로부터 이월된 상품 기초가 30원 있더라. 그럼 이익은 얼마일까요? 기초 2월 상품입니다. 그죠? 넘어간 거. 그럼 자, 이익 얼마일까요? 예, 맞습니다. 40원. 맞죠? 그죠? 자, 다시 볼게요. 기초 30원에다가 매입을 더하면 130원이죠? 그죠? 130원 중에서 20원 남아있으니까 110원이 판매됐잖아. 110원어치가. 얼마야? 150원에. 얼마? 40원. 이해됩니까? 이걸 우리는 뭘 한다? 매출원가라 합니다. 매출원가. 그럼 요걸 다른 말로 매출원가, 요래 요것도 매출원가, 요래도 매출원가. 요걸 모두 다 합쳐서 뭘 한다? 매출원가라 이래 부릅니다. 매출원가. 아셨죠? 그죠? 아, 그러면 벌써 이제 이 흐름. 자, 요 지금 제가 요 흐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 요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만듭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좀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이걸 이제 상품, 이걸 이제 물량 흐름이라 하는 건데, 제가 그냥 T 계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그냥 막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이 우리가 이제 상품의 물량 흐름입니다. 그죠? 기초에 30원 넘어왔고, 그죠? 물건도 사왔죠? 매입 100원 이렇게. 그리고 팔았습니다. 매출 150원. 기말에 지금 남아있는 재고 20원 있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기초와 매입은 차변, 기말과 매출은 대변입니다. 그죠? 그럼 요거 합계가 170원이고 130원이니까 여기에 40원 부족하네. 그죠? 이걸 뭘 한다? 이익. 이걸 우리는 상품 매출 이익이다. 매출 총이익이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상품 매출 이익을 합니다. 그럼 이 합계가 같아진다. 그죠? 이렇게. 요런 T 계정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아셨죠? 예. 자, 이번에는 요것만 한번 보여요. 요거. 예, 기초 30원, 매입 100원, 기말 20원. 그럼 이제 여기에 130원, 20원, 여기 얼마? 110원. 이게 뭘까요? 그렇죠. 매출원가. 그럼 기초기말이 없으면 이게 매출원가고, 그죠? 기초기말이 있으면 매입에다가 기초는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한 금액이 뭐가 된다? 매출원가. 알았죠? 요 합계가 같다. 그죠? 요 T 계정 두 개. 이걸 이용해서 요거 구하세요, 요거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갈라놓기 문제. 아시겠죠? 그죠? 아, 이거는 바로 방금 이 자료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럼 물량 흐름이다 하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물론 이제 물건을 이런 게 있죠, 그죠? 사왔다가 파는 겁니다, 그죠? 이 매출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 매출에서 물건을 팔았죠, 그죠?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이 불량품이라서 빠꾸되어 오는 게 있잖아, 그죠? 반품되어 오는 거, 그걸 뭐랄까요? 환입이라 이랍니다. 환입.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죠? 다시 들어왔다. 환입. 우리가 차를 갈아타는 걸 뭐라 합니까? 환승이라 하죠. 그죠? 환승이랍니다. 그죠? 환은 뭐죠? 다시. 다시 성, 성차했다 이 말. 그럼 환매하는 것도 나왔었죠. 그죠? 환매는 뭐라 합니까? 다시 뭐 하는가?
환매, 환매매. 다시 매매하는 거 판다 이 말이에요. 매매. 아시겠죠? 그죠? 환지는 뭘까요? 지, 땅, 땅, 땅 지자잖아. 다시 돌려받은 땅. 내 땅이 수용되고 그 수용된 땅을 내가 다른 지번에 대한 다른 지목으로 돌려받는 걸 우리가 환지라 합니다. 환지. 예, 그래서 환지 이런 말 하고. 아셨죠? 그죠? 예. 환, 입이다. 다시 뭐 입, 입 들어왔다. 입 들어왔다. 환, 돌아왔다. 환출은 뭘까요? 나갔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샀다가 돌려보는 거 환출. 알았죠? 그죠? 환 나오면 환 다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말합니다. 그럼 이 매출액에서 환입된 게 있다면 빼야 되겠죠? 환입액 빼고 우리가 팔다가 애누리 하는 게 있습니다. 애누리 그죠? 값을 깎아주는 게 있죠. 매출 애누리 그것도 빼야 되겠죠? 빼고 또 할인해 주고 있어요. 할인. 할인. 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인과 애누리는 비슷한데 약간 그 차이점이 있죠. 그죠? 애누리라는 주로 이제 물건 불량품이라서 깎아 주는 걸 애누리라 하고 할인이라는 거는 지급길 이전에 언제 돈을 언제 갚기로 했는데 그 전에 미리 지죠. 미리 지급함으로써 할인받는 거 우리가 할인, 매출 할인이라 이랍니다. 이런 게 있으면 빼야 되겠죠. 그죠? 총 매출액에서 환이 빼고 매출액을 빼고 매출액을 뺀다고 그죠? 이거 뺀 걸 뭐라 할까요? 그렇죠. 순매출액. 알겠죠? 그럼 결국 이건 이제 빼는 거니까. 그죠? 예. 이걸 이제 우리 갈로를 만들어 버리면 이거 더하면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아, 문제에서 매출액이 얼마, 환입액 얼마 이렇게 주어지면은 항상 그 빼줘야 됩니다. 아시죠? 뺀 금액을 이게 적어줘요. 여기다가. 알았죠? 예. 그럼 마찬가지. 그럼 순매입액. 뭐 순매입액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죠? 뭐 총매입에다가 빼기. 이거 빼야죠. 그죠? 빼기. 샀다가 돌려보내는 건 뭐라 하죠? 환출. 반대로 환출 빼야 되겠다. 그죠? 매입의 누리 빼야죠. 또 매입 할인 이것도 빼야 되겠죠. 그죠? 이거 다 빼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입할 때는 물건 사올 때 운반비 같은 게 있죠. 매입 시의 비용. 요 비용은 플러스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매입 시에 여기에 운반비가 있다. 그죠? 주로 운반비가 많이 나옵니다. 매입 시 운임 이렇게. 매입 운임 나오다면 이건 플러스. 그럼 매출 운임 나오면 이거는 비용 떨어져요. 매출 운임은 아닙니다. 팔 때 운임은 이거는 제외. 왜 이건 비용 떨어 그냥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비용. 매입 시에만 알겠죠? 아, 매입 시의 비용은 매입 원가에 포함한다. 알았죠? 내가 물건 살 때 원가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거기에 운송비가 20원 들어갔습니다. 그 매입 원가 얼마가 될까요? 120원이란 말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매입 시에 운반비를 하나 플러스 한다 하는 거 아시고 그러면은 매입에다가는 매입 운임은 더해 줍니다. 그죠? 환출과 애누리와 할인은 뺀다. 환입, 다 같이 시작. 환입, 환출, 애누리, 할인은 모두 뺀다. 그죠? 알았죠? 예. 요거 하나 아시죠? 그 우리가 계산할 때는 항상 이게 뭐다? 순매입이고, 요거 뭐죠? 순매출이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순매입액. 요거는 뭐 순매출액이다. 요래 아시면은 이제, 자, 이제 요 정도 이해하시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죠? 이거 문제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기말 재고액 얼마고 이거 주어지고 요거 이래 물어본다. 그죠? 그럼 기말 재고액 물어볼 때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은 너무 쉽잖아. 그죠? 그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요걸 싹 갈아버립니다.
안 좋아지죠. 이렇게. 그럼 이거 안 좋아지면서 이거 구하라.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하지. 못 구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힌트를 줘야죠. 그죠? 힌트. 아시겠죠? 아, 여기서 이제 힌트를 주는구나. 이게 어떻게 주느냐 얘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 이익률은 20%이다. 이랬죠. 아, 벌써 딱 감 잡았죠?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매출 이익률은 20%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매출 이익률은 매출액의 20%라 이 말입니다. 이 금액의 20% 요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150원에 20%. 요게 20%니까 0.2가 되겠죠. 0.2가 얼마? 30원. 요게 이익이라면 요게 30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160에다가 150, 답은 얼마? 10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아, 주어지는 자료. 아, 요래 주어지는구나. 요래 주어지면은 요걸 어떻게 이용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죠? 매출 이익률 하면은 매출에다가 20% 곱한 게 여기 이익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 자, 아래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자료에서 만약에 이거 구해보세요. 이런 물어봅니다. 이래 물어보면서 이게 다 주어진다면 너무 쉽잖아. 그죠? 너무 쉬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갈아버려. 이렇게. 그 매출원가를 주어지지 아니하고 기말 재고에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하라. 못 구하잖아. 그죠? 당연히 뭐가 주어져야 된다? 힌트가 주어집니다. 아셨죠? 그 힌트가 이래 나옵니다. 매출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우리 회사는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는데 그 매출액이 132원이다 이래 주어집니다. 이렇게. 문제가 매출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는데 그 매출액은 132원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응용할 건지 이용해야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매출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금액에다가 이 매출원가에다가 20% 이익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곱하기 잘 보세요.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죠. 퍼센트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100%죠. 그죠? 100%. 아시겠죠? 그죠? 100%가 1입니다. 퍼센트는 100% 기준이죠. 그죠? 100%에 20% 가산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100에다가 20% 하면 얼마가 되죠? 120% 되는 거죠. 120%는 소수로 얼마? 1.2. 그래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0% 이익을 가산한다 하거든요. 앞에다 1을 대야 되죠. 1.2 이렇게. 30% 이익을 가산한다. 1.3. 40% 이익을 가산한다. 1.4. 1을 더. 요거 다르죠. 요거는 0.2고 요거는 1.2가 곱한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가의 이익을 가산한다 하면은 1을 대준다. 그죠? 그 매출 이익률 하면 그대로 그냥 20%고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다 하면은 20% 더 한다 그랬으니까 100에다가 20% 더 하는 거니까 1 대줘야 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럼 요래 한 금액이 얼마다? 132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원가에다가 1.1을 곱한 게 132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 구하는 방법 아시죠? 그죠? 자, 얼마에다가 곱하기 1.2가 132원이니까 이 곱하기를 뭐라 해야 된다? 나누기. 그럼 132 나누기 1.2. 132 나누기 1.2, 이거 얼마? 110. 이게 110 나왔으면 130에다가 110이면 답 얼마? 20. 정답. 이러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런 식들을 여러분들은 예, 옛날엔 잘했죠, 그죠? 예? 옛날에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죠?
중학교 한 1학년 입학하면 이제 이런 이제 계산 문제를 했는데 그때는 뭐 잘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제 이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를 공부를 하시다가 그 공부 손댄 지 오래됐죠, 그죠? 손 놓으신 지가. 그러다 보니 이런 계산을 안 하셨으면 안 해, 그동안 안 해왔죠, 그죠? 할, 뭐, 할, 그런 뭐, 그죠? 그런 텀도 없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늦게 해서 이제 또 이런 공부를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도 한번 요 정도니까. 이제 새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그죠? 예, 내가 다시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아, 요래 하는구나, 요래 이해하시고, 이제 앞으로 요런 문제 나오면 요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우리 자, 보세요. 우리는 더하고 빼고, 그리고 이게 위주인데 곱하기 나누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곱하기. 요거, 나누기, 이거, 이런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우리 회계 원리 계산 문제 하면은, 이거 사칙 연산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요거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럼 뭐 다른 뭐 수학이 아닙니다. 예, 그래, 우리 주로 이거잖아, 그죠? 요런 게 나오면은 그래도 요 정도는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요두 문제. 그럼 이제 우리가 상품에 대한 가로넣기 문제라 하면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상품에 대한 가로넣기 문제는 이걸로 해서 다 풀어야 돼요. 요 T 계정 두 개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초 기말 매입 매출 2. 기초 기말 매입 매출 2. 아셨죠? 기초 기말 매입 뭐죠? 매출은 한번 더 시작. 기초 기말 매입 매출 2. 요거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요 T 계정 두개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험 어떻게 나왔던지 그죠? 연습을 조금 하고, 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책 한번 보세요. 예. 교재. 예. 재고 자산에서, 예. 그 교재 페이지가, 202쪽쯤 될 겁니다. 202쪽. 기본 문제 4번과 5번. 지금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기가 촘박한 게 왜냐하면은 아직 교재가 출간이 안 됐습니다. 조금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페이지가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아직 교재가, 편집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우선 이제 그제 자료 프린트해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해드리는 거니까 일단 요 교재가 정식 교재가 나오면은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제가 102쪽 점입니다. 아셨죠? 기본의 예제 4번과 5번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기본의 예제 4번. 다음 결산 자료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과거 3년간 평균 매출 이익률은 30%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 기말 재고액 구하라 그랬죠? 같이 해봅니다. 자, T 하나 그렸습니까? 저희는 대입합니다. 그럼 요 T 계정이 두개 있는데, 문제에서 매출원가 말이 주어져 있으면은 요 T 계정 이용하고, 그 외에는 전부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갑니다. 보세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됐죠? 자, 대입하겠습니다. 기초는 12,000원. 매입 2만 500원이죠. 그런데 매입 2만 500원이지만은 매입 할인이 200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죠. 빼고 나면 얼마? 2만 300원.
그리고 매출 3만 원.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주어지고 지금 기말 재고에 구하세요. 딱 보니까 뭐가 안 나왔잖아. 이게 없잖아, 그죠? 예.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힌트가 주어졌죠? 문제 보니까 매출 이익률은 30%이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요 이익률은 30%, 이 금액의 30%입니다. 그죠? 3만 원에 30%면은 9천 원이죠. 그럼 끝났잖아. 학계가 같다. 그죠? 차변 학계와 대변 학계 같기 때문에 이거 더해서 빼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예, 얼마가 됩니까? 11,300원 답이 되겠네. 그죠? 예. 아셨죠? 정답. 다음, 이번에는 기본 예제 5번입니다. 5번 문제. 마찬가지. 예. X1년 12월에 상품의 실리타운과 같다. 기말 12월 말에 상품 재고에 얼마인가 물어, 기말 재고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보세요. 이 회사는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그랬습니다.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자. 아시죠? 요거, 요거. 예, 그러면은 거기에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이 T계정 이용하자, 그죠? 학계 같다, 이렇게. 여기서 기말 구해보세요. 그럼 주어진 자로 보세요. 기초가 얼마죠? 3,000원. 이게 3,000원. 다음, 매입 한번 보세요. 매입이 지금 현재 7,000원 나와 있죠? 7,000원에 매입 상품에 환출 500원 있네요. 그죠? 500원 빼야 되겠다. 그죠? 그럼 얼마? 6,500원. 자, 지금 자료가 보니까 지금 아래 자료가 매출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 매출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거 이 자료 보세요. 원가의 여기에 20% 이익을 가산한다. 1.2. 아셨죠? 30% 가산하면 1.3. 이래 해서 매출한다 그랬죠. 매출액. 매출. 그 매출액 그 박스에 나와 있잖아. 그죠? 매출액 9,000원. 그런데 매출의 누리가 600원 있죠? 빼야죠. 그럼 얼마? 8,400원. 그죠? 예. 아셨죠? 그죠? 얼마에서 곱하기 1.2가 8,400원이다. 그럼 요 곱하기는 뭐 하면 되죠? 나누기. 8,400 나누기 1.2. 얼마? 7,000원. 아셨죠? 그죠? 예. 그럼 학계 같다. 그죠? 이 학계 같다. 9,500원과 7,000원이 얼마? 그렇죠? 2,500원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기말 재고에 2,500원 답을 구했습니다.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바로 이렇게 구하는 거, 가르넣기 문제입니다. 예. 그럼 요 기본 예제 4번과 5번 요두 문제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다른 앞으로 이제 그죠? 문제 우리 그 연습 문제 해볼 건데 뭐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이제 그 뒤로 좀 넘겨 보세요. 넘겨서 기출 및 예상 문제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6번 문제 제가 문제 좀 선별해서 할 테니까 그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어떤 분들은 문제 그게 나오는 처음부터 풀시려고 뭐 처음부터 욕심을 막 내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기본을 다져야 돼. 기초. 아셨죠? 그걸 보면 어떤 문제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응용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그래 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다 달아볼 겁니다. 다 달아보는데
문제 다루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문제는 많이 풀어볼 겁니다. 앞으로 이 교재, 우리의 기본 교재 하면서도 문제를 많이 풀지만은 또 문제 풀이 할 때도 또 문제를 많이 드릴 거고, 문제는 굉장히 많이 풉니다. 또 우리의 동영상 해서 실전처럼 예, 똑같이 동형 모의고사 해서 또 문제도 풀어나가고, 모의고사 풀고 하니까 문제를 많이 접해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해서 막 이 문제 정말 풀다 보면은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걸 어떻게 막 혼란이 생겨, 혼란.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있죠. 그게 가장 기본 문제들이니까 그걸 딱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꼭 보면 어떤 분을 보면 거기에 나와요. 제가 6번 풀어드리면은 옆에 있는 위에 있는 5번도 푸시고 또 앞에 있는 3번 막 다른 문제 막 풀어보셨는데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예, 자꾸 혼돈 생겨, 혼돈.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있죠. 그죠? 풀어드리는 문제 그것만 열심히 자꾸 반복하세요. 반복하시고 그 외 시간이 남으시면은 민법 공부하시고 시설도 공부하시고 다른 과목도 공부하시고. 아셨죠? 예, 너무 시간 여기서 너무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회계는 제가 풀어놓은 문제 그걸 자꾸 반복해서 아시고 또 이론 설명이 되는 게 있죠. 그죠? 이 부분을 갖다 자꾸 반복하시고 계속 반복 반복. 아셨죠? 예, 우리는 핵심 뭐죠? 반복입니다. 반복. 예. 자,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결산자로 의하여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 얼마고 물었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딱 보니까 그죠? 원가 말이 안 보이죠? 없으면은 전부 이걸 이용하자. 이거 아셨죠? T계좌 하나 그려보세요. 예, 그렇죠. 그죠? 상품 계좌. 예.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 이제 자신 있죠? 그죠? 기초 들어가더라. 여기에 기말 있더라. 여기에 매입. 그죠? 여기에는 매출, 그럼 여기 이익. 물론 이제 이게 많으면 이게 손실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손실이 반대 손실이겠죠. 이쪽이 많으면 손실이겠죠. 이쪽에.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있으면 또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같다. 그죠? 자, 이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대입합니다. 기초는 45만원. 매입 320만 원에서 크게 보니까 매입 할인이 5만 원 있죠. 빼야 되겠다. 그죠? 315만 원. 다음 매출 450만 원에서 10만 원 빼니까 440만 원이죠. 그럼 지금 문제 보니까 매출 이익은 매출액의 30%다 그랬습니다. 이런 건 이제 계산기를 바로 함수하시면 되죠. 440만 원 0.3. 암산이 되면 하시고, 암산 안 되면 계산기로, 그죠? 132만 원 나왔네. 이게 132만 원이다.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는데, 이게 지금 더하고 빼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게 또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제 계산하셔야 되잖아. 암산이 안 되죠, 그죠? 그럼 계산기를 하셔야 돼. 눈으로 풀면 안 됩니다. 암산이 되는 분은 하지만 암산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냥 계산기를 하셔야지. 그죠? 자꾸 연습하셔야 돼. 연습 수업 시간에. 아셨죠? 예. 그럼 이런 거 이제 계산하실 때 보세요. 동그라미는 하지 말자. 동그라미는. 예. 그래 이 동그라미 네 개 공통되어 있네. 네 개는 빼자. 그죠? 45, 315, 132 빼기 4 하니까 50이 나오네. 50이 찾으면 되죠. 그죠? 52. 예. 52 2번이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 하시면 됩니다. 다음, 7번 한번 풀어볼까요? 7번 문제.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X1년과 2년의 상품 재고 자산이 각각 4만 7천 원과 5만 8천 원이다. 매출 원가 얼마? 이번 매출 원가 물어봤네. 매출 원가는 기초, 기말, 매입,
여기에 매출은 요거 얼마고 무섭니다. 자, 문제에서 1년도의 자산 기초 2년도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지금 올해가 2년도니까 그 1년도는 뭐가 될까요? 기초. 2년도 기말이죠. 그럼 기초는 얼마다? 그렇죠? 4만 7천 원이고 기말 얼마? 5만 8천 원입니다. 매출은 걸 알기 위해서는 이거 알고 있으면 알면 되겠네. 그죠? 매입금액. 자, 그 이제 밑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매입과 관련되는 거 전부 찾아보자. 그럼 매입과 관련되는 거는 처음에 매입액, 매입 운반비 있으면 더하고 환출, 애누리, 할인. 다시 시작. 환출, 애누리, 할인 뺀다. 알았죠? 그럼 매입 찾아볼게요. 24만 3천 원에다가 그거 보니까 매입 할인 나왔네. 그죠? 빼야죠. 마음판 빼고 매입 환출 나왔습니다. 빼야죠. 매입 운임 보이네. 더 해야죠. 더 없다. 그죠? 끝. 매입 24만 3천 원에다가 매입 할인 1만 8천 원 빼고 매입 환출과 애누리 1만 5천 원 빼고 매입 운반비 2만 5천 원 더하고 이게 순 매입액 나옵니다. 그죠? 계산기. 그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회계는 계산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꾸 뚫어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빨리 계산하세요. 이런 것도 동그라미 세 개는 좀 공통이니까 빼고 계산하세요. 그 얼마가 되죠? 2, 3, 5. 아, 먼저 또 계산하셔야죠. 더하고 빼고, 이렇게. 그죠? 2, 4. 예, 정답. 22만 4천 원이다. 아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 T교정 구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9번, 10번, 11번, 12번 정도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9번, 10번, 11번, 12번 문제 네 문제 정도는 숙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험 수준이 요 정도 수준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예. 거기 아래 해설이 다 있으니까 혹시 안 풀리는 거는 밑에 해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똑같은 원리로 풀시면 되니까, 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에서는, 예. 그럼 이 상품장에서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게 뭐죠? 첫째, 뭘 공부했습니까? 방금. 아, 요 T계정 두 개. 가로막힌 문제. 아셨죠? 예.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